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종소리 동요를 배워보겠습니다. 종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세요. 어린이집에서도 부를 수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부를 수 있는 동요죠. 어떻게 치는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가운데 도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으로 미를 치게 됩니다. 3번으로 미를 치세요. 미, 또 미, 또 미. 두 박자 또 똑같습니다. 미, 둘, 셋째 마디, 미, 솔, 도, 레, 미, 둘, 셋, 넷. 자, 네 마디 연속해서 다시 해봅니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미, 둘, 미, 둘. 다섯 번째 마디 파를 칩니다. 4번으로 파. 여섯 번째 파미 일곱 번째 미레레도 2번으로 레둘 5번으로 솔둘자 다시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합니다. 시작. 그다음 아홉 번째 마디. 2번으로 레를 칩니다. 레, 둘, 솔, 둘. 여덟 번째 마디죠? 아홉 번째 마디.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종소리 아홉 번째 미, 3번으로 미, 둘, 미, 둘, 미, 솔, 도레, 미, 둘, 셋, 넷. 그 다음, 팝.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마지막 두 마디 솔, 그다음에 파, 레, 도. 자, 마지막 두 마디만 앞에 부분과 틀립니다. 조심하시고요. 노래를 한번 노래만 쳐보겠습니다. 오른손만 시작. 종소리 울려라. 되셨으면 왼손을 칩니다. 왼손은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에 5번이 옵니다. 5번으로 도 칩니다. 1번으로 솔, 또 도, 솔, 도, 솔. 자, 네 마디만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네 마디 쳐봅니다. 처음에는 오른손 미 치고 왼손은 도 같이 칩니다. 미, 또 왼손은 솔, 하나, 둘, 또 왼손 도,
왼손 솔 하나 둘 왼손 도미솔 왼손 솔 왼손 도 하나 둘 하나 둘 자, 네 마디 이제 연결합니다. 첫 번째 마디, 오른손 파, 왼손 레 칩니다. 같이. 파, 파, 왼손 솔, 파, 파. 자, 왼손 도, 파, 미, 왼손 솔, 미, 왼손 도, 미, 레, 왼손 솔, 레, 도, 왼손 레, 오른손 레. 자, 똑같이 솔. 자, 여덟 번째 마디, 우리 썰매부터 다시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좀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네 마디씩 이렇게, 네 마디 잘 되면, 그 다음 네 마디 하시고,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연결합니다. 시작.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마디는 처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마지막 두 마디. 오른손은 솔, 왼손은 레. 왼손 솔, 파, 레, 똑같이 도.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치는 연습을 합니다. 천천히 처음에는 치세요. 같이 해봅니다. 한번. 시작. 악보는 다 봤는데요. 손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속도를 내서 조금 빨리 쳐봅니다. 좀 빨리 치면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정도 치시면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신나는 동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